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주셨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충성스러운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한 전통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규범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만큼이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통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규범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으로 사람들을 속박했습니다. 거쳐도 변변치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의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식 및 철야기도 등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웃사랑의 방편으로 삼지 않고 이웃의 신앙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외식적인 신앙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전통의 악용은 고르반을 실천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지정하여 부모가 그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정신이 악한 의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입에 발린 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이나 신앙의 덕목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수, 비방 이러한 모든 죄의 뿌리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것에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겉만 꾸미는 종교 관행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본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외식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세워 본질에 충실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십니다. 심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대대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두곤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